지난 7대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 내 다수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횡성군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4명이고 한국당은 3명입니다. 여야 의원 수가 단 한 명 차이지만 의장과 부의장 자리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다수당이란 이유로 의장단을 독식했던 한국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과반수가 처음에 처음으로 나왔죠. 4대 3으로. 지금 민주당 대 한국당 비율이 어떻게 돼요? 4대 3이에요. 강원도 내 시군의회 의장 18명의 의장 취임 이전 4년 동안 의정 활동 실적은 어땠을까? 춘천시 의회 이원교 의장, 4년이란 시간 동안 단독 발의 조례 건수도 5분 자유 발언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원주시 의회 신재섭 의장도 비슷합니다. 조례안 발의는 0건이고 자유 발언만 3번 했습니다. 강릉시 의회 최선근 의장은 조례안은 많이 내놨지만 날카로운 5분 발언으로 행정부를 긴장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평창군 장문혁 의장은 직전 4년 동안 발의한 조례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뭐 당리 당략이랄까 당론 또 정당 이런 걸 벗어나서 시민을 위한 어떤 의정 활동 좀 더 적극성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지방행정감시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시군 의장들. 의장은 제왕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일하는 의회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